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80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700명대로 급감했다가 다시 900명 가까이 발생한 건데요. 정부는 일부 방심과 또 무책임한 행동이 코로나19 확산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미라 기자.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88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162명 증가한 규모로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848명은 국내 발생 환자이고 나머지 32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국내 발생 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모두 575명이 나왔는데요. 어제보다 100명 이상 더 늘었습니다. 서울은 246명, 경기는 274명, 인천에서 55명을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모두 273명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49명, 부산 40명, 대전이 32명 등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13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도 20명이나 증가해 중환자 치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는 3단계로 가기 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세규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 격상과 관련해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 총리는 또 일부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 기름을 붓고 있는 지적도 했는데요. 정 총리는 현장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사회적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